안녕하세요, 구루미네예요. 오늘은 오래 놓고 먹을 수 있는 닭가슴살 장조림을 가지고 왔어요.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양파 2분의 1개를 1.5cm 정도 두께로 길게 잘라주세요. 청양고추 1개와 건고추 1개를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건고추를 넣어주면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장조림 전체의 맛을 깔끔하게 만들어줘요. 생강 한 톨을 편 썰어주세요. 대파 2분의 1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3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통마늘 한 줌을 칼등으로 내리쳐 살짝 으깨주세요. 마늘을 살짝 으깨주면 국물에 마늘 향이 더욱 진하게 배어들어요. 다시마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끓는 물에 닭가슴살과 소주 3분의 1컵을 넣고 센 불에서 20분간 삶아 주세요. 다 삶은 닭가슴살은 한김 식혀준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 주세요. 냄비에 닭가슴살과 물 3컵, 진간장 1컵하고 3분의 1컵, 소주 3분의 1컵, 설탕 3분의 1컵, 물엿 3분의 1컵, 매실액 1스푼, 그리고 손질한 재료들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30분간 졸여주세요. 그러면 닭가슴살 장조림이 완성입니다. 닭가슴살이지만 전혀 퍽퍽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해요. 국물도 적당히 짭짤해 안에 속재료들 어떤 걸 집어먹든 단짠 해꿀맛이에요. 구루미네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